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죠? 지금 손님 보고 있어서 잠깐만 손님 보고 나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하려고요. 선생님 요리 못 하시잖아요. 아니요, 원래 잘해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 앞에서 그때 고기를 태웠는데 오늘은 만회해야죠. 나는 카메라만 들이대면 나 진짜 손이 떨려. 카메라 때문 맞아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 그냥 전문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보고 배운 거라 그냥 흉내만 내요. 이거 깔고 양념장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카메라. 저번에도 동생분이 다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고기만 간장이 없어. 우리 집에 간장이 없어. 사실은 제가 기도 다니느라. 꼭 기도 핑계 대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아니 말 좀 해줘봐. 나 옛날에 음식 잘했잖아. 응 잘했지. 지금은 두부 버거? 그럴듯 하긴 한데. 아니 이렇게 했어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쪼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어때? 맛있어? 말을 해! 맛있다고 말을 해! 마스크 쓰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요? 요즘에 꾸미는 거에 관심 많으세요? 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저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새 관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많이 해야죠. 그래도 저도 사랑받고 싶어서. 캐시 집에 있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오늘 그 네일 아트 예약해놨거든요. 네일 아트요? 네. 요즘 진짜 많이 꾸미시네. 그렇죠. 남자친구 생기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너 왜 고집 부려? 들어가. 빨리. 아이퍼 들어가. 가시죠. 아 무슨 신을 바로 신을 받았다는 거 아닌데. 아니 팔 거 없어서 무당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요즘 네. 근황은 어떠세요? 근황이요? 요새 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시간 내지 않으면 아직은 시간이 딱 개인 시간이 많이 나진 않아요. 바쁘니까 감사하고 좋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아 예약해 주시려면 상담하시려면 예약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지금 좀 밀려 있어서 예약 안 하시고 오시면 점수 못 봐드리거든요. 네. 전화가 진짜 많이 오시네요. 그러게요. 오늘 유난히 더 많이 오네요. 많이 오긴 하는데. 아니, 전에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요새 왜 이렇게 많이 바쁘세요? 아 용군TV 덕분에 제가 많이 바빠졌어요. 점사는 네. 예약하면 언제 볼 수 있죠? 제가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하는데 한 지금은 3월 말 정도? 3월 그냥 지금 예약해도 3일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월 아니요? 아, 3월 말이요? 네네. 3월 말쯤? 지금 4월 달인데? 아 4월이었어. 아 헷갈렸어. 아니 제가 음력으로 핑크가 많으시네요? 저요?
아니 핑크 원래 좋아해요. 원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드러내려고요. 맞아. 핑크. 지옥 하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이거 아시게요? 네, 핑크. 핑크 공주네? 응.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진짜 봄이네요. 어, 저 같죠? 네? 원래 피니 네. 이 꽃이 이뻐요. 제가 이뻐요. 꽃이 이쁜데요? 어때요? 이쁘죠? 안 예쁜가요? 이뻐요. 이쁘죠? 아니 아니. 손톱이 아니에요. 저도 같이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 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저 지금 엄청 좋아요. 아. 삼녀가 하강하셨나봐요. 요즘 핀 있으면 여기다가 핀도 꽂고 싶고. 또 찍어요? 피디님 제가 여기 서 있을 때가 좀 찍어주실래요? 네? 찍어주실 사람이 없어서 맨날 셀카만 찍거든요? 저는 찍어주세요. 진짜 어이없네. 어? 목련 샀다. 찍어요, 제발. 우리 다음 촬영하러 가야죠. 팔이 너무 짧나 봐요. 선생님 키 몇이에요? 저 159요. 159요? 네. 아, 키가 좀 가까이 됐는데도 팔이 안 가. 차 시동을 안 껐어요. 건조해서 틈만 나면 거울 보시네.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보라고 있는 거잖아요. 피시야 왔어? 피나 너 왜 인사도 안 하니? 어? 너 또 숨었지? 저 이따가 또 점사 손님 있어. 아 바쁘시구나 진짜. 중간에 오늘 짬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온 거예요. 겸사겸사. 그런 거는 뭐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또 오세요. 오늘 저 덕분에 되게 즐거웠어요. 아, 저는 안 즐거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춘천이에요. 오봉산. 오봉산이요? 네. 아... 여기 제가 그냥 답답할 때 한 번씩 그냥 마음도 털겸 해서 오는 산이에요. 아... 가
가끔 예 심 심기 좀 불편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리하러 올 때 지금 네네. 심기가 불편하신 상태인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 저 좋아하는 꽃이 없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꽃 보러 왔는데 오늘 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But if I could walk those streets today, would you still feel so far? 기도 목적도 되지만 뭔가 마음을 풀러 가고 싶을 때 이런 관광지 속에 있는 절이라든가 이런 산길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혼자 길 걸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리도 하고 또 가다 보면 허공 기도터가 있어요. 그럼 또 거기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내거든요.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그러세요? 오늘은 좀 푸르진 않지만 물소리 들으면 좀 좋아요 저는. 너무 큰 거 올렸나 봐요. 뭐예요? 지금 뭐 찍으시는 거예요? 신난다. 내일 놀러 가야지. 내일 국방으로 저 일 가요. 국방이요? 네. 우리 엄마 띠까띠까 하러 가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우리 엄마가 새끼손가락에 원래 이렇게 반지사탕 사와야 되는데 차에 두고 깜빡하고 안 놓고 안 갖고 왔어요. 어떡하지? 내려갔다 와야 되나? 그리고 올 때마다 그거 사왔거든요. 시원해요. 드셔보실래요? 기도 목적도 있지만 경치가 너무 예뻐서 자꾸 오고 싶어서 오거든요, 여기에. 네, 엄청 예쁘죠. 또 찍어요? 경치가 너무 예뻐서.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숨이 너무 막혀. 왜 이렇게 땀을 지금 더워요. 지금 몇 배 하신 거예요? 거의 한 500배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세다가 까먹고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여기 오면은 손이 자동으로 모아져요. 사실 너무 책임감 때문에 무겁거든요. 항상 저희들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건데. 열심히 빌고 가야죠. 그럼 들어주시겠죠? 힘드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운명인걸. 피디님 다리가 후들거려요, 계단 내려가는데. 안 되었다면은 네.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실까요? 저요? 그런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평범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막 이렇게 막 문제 만들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속인 되기 전에 제가 보면 그냥 애기 키우기 바빴어요. 기도할 때보다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부어줘야 돼요, 얘가. 지금 기도 갔다 와서요. 체력 고갈이에요.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막국수 디저트. 선생님. 네? 이거 다 드실게요? 이거요? 이게 왜 많아요, 이거? 아, 침 고여. 진지한가요? 잘 골고루 읽어야 되니까. 먼저 콜라로 목을 적셔줘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한번 이제 익었으니까 먹어볼게요. 네. ASMR.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저 이거 먹고 더 시켜도 돼요? 여기서도요? 김치에다가 원래 많이 드세요? 그냥 저는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많이 먹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왜 저는 먹고 있는데도 배가 고픈 걸까요?
먹으면서도. 된장찌개 맛집이래.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되지? 더 시키시게요? 네. 이거 뼈예요, 피디님. 아니, 4인분을 혼자 다 드시고 더 시킨다고. 이거 매운 걸로만 아까처럼 주세요. 잘 드셨어요? 네. 아, 너무 배불러요, 지금. 제가 좀 많이 먹었죠? 아니, 먹다 보니까. 아니, 무슨 5인분을 드시냐고요. 아, 근데 그렇게 먹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든든하게 집에 가요. 아, 진짜요? 먹어도 간단하게 먹었는데. 이제 가시나요? 네, 이제 가야죠. 집에.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요? 네. 또 요공선녀 예쁘게 봐주시고요. 많이 먹었다고 요리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모셔갖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피디님 고생하셨어요.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Driving past the trespass sign.